독거 노인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은 집에서 불이 나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. 연수구 지역에선 소방서와 구청 등의 협력으로 이러한 가정에 가정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소방관들이 연수구 한 가정집에 방문했습니다. 독거 어르신이 사는 집에 방마다 주택용 화재 경보 감지기를 달고 3.5kg 소화기 한 대도 한 켠에 배치합니다. 화재 안전 교육도 잊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일단 대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119에 전화해 주시면 돼요. 어르신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화재와 관련한 사회의 관심이 고맙기만 합니다. 아, 고맙지요.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없이 고마움이 좀 너무 있어가지고 미안하고 뭐 말하자면은 화재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. 그러는 뭐 나로서는 지금 뭐 고마움만 가지고 있어요. 연수구 지역에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전지킴이 사업이 한창입니다. 취약계층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. 옥년동과 선악동, 연수동, 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이 대상입니다. 올해 목표는 총 50세대. 지난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모두 250여 가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. 예, 앞으로도 매년 약 50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기존 지원 가구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 공단 소방서는 이번 사업이 소방 안전 취약 가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